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띄운 지 불과 며칠 만에 세종시 집값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부자 증세 카드를 또 꺼내들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말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최고 구간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감면해 준 것도 있고 해서 늘어나는 항목만 이렇게 해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정부는 이번 소득세 증세가 초고소득자 등 극히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정부에서 밝힌 이제 소득세율 최고 인상하는 그러니까 과표 수준이 10억 원 초과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그냥 한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고 세율 자체는 42%에서 45%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억 원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약 16,000명 정도가 소득세율을 더 내게 될 텐데 그 이제 금액이 약 9천억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천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종합 부동산세 세율도 올라가게 되고 양도소득세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매매 차익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고소득자 대기업 세금 부담이 5년간 약 한 1조 8천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부는 어쨌든 괜히 코로나19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영업자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민 감세도 같이 추진한다. 그래서 꼭 부자 증세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벌써 이제 추경을 세 차례나 하면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빚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고소득자 쪽에 이제 증세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메꾸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봐야 증세 규모가 뭐 그렇게 별로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주택자뿐만 아니고 고가 1주택자들 세금도 늘어난다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는지. 글쎄요, 뭐 이제 다 아마 개별마다 사안이 다를 텐데 어쨌든 공시지가 오르면서 부동산 세율 자체가 지금 올랐죠, 많이. 그래서 지금 뭐 재산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1주택자들도 사실은 예외 없이 세금이 이제 오른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를 반영해서 올렸다. 정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추세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부동산 세율이 올라갔지만 또 하나가 주식이 또 올라갔죠. 주식이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뿐이 아니라 주식 그리고 소득세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서민 입장에서도 상당한 증세, 그러니까 어떤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부동산 대책의 성남 민심이 이번 주말에도 거리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촛불 정부를 향해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뭐 세법 개정안 발표 날인 어제는 뭐. 급기야 문재인 탄핵이라는 게 또 실검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계속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뭐 추가적으로 뭐 좀 교정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시장의 불안정성 또 투자나 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규제를 더 넓혀가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집값들이 더 오히려 오르고 있고 최근에 임대 관련된 어떤 법들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안정된 부동산 가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까지도 여러 가지 총리나 대통령의 입에까지 갔어야 이제 정리되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열리는 주체 또한 6.17 대책으로 인한 소급 적용에 대한 반대하는 모임들, 그리고 말하자면 7.10 취득세 말하자면 관련된 취득세가 오른 분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 또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모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부동산 관련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인구공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부동산 관련 불만 그리고 젊은이들의 불만들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상당히 분노한 민심들이 표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생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근데 좀 우리가 좀 구분지어야 되는 것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저도 한번 보니까 사실 우리가 대기업 즉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슈퍼리치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세금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인데 그 반면에 자영업자, 즉 간이 과세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매출 4,800만 원이만 간이 과세자인데 이번에는 6천만 원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8천만 원까지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한 정부 이야기로 한 23만 명 중에 한 1인당 117만 원 정도 경감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세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소득자에게만 굉장히 부담을 좀 가중시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